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입니다. 리아리다의 무겐 캐릭터 대전. 자, 이번에 대전을 펼칠 캐릭터들은요, 바로 이 캐릭터들입니다. 규칙은 7판 4선승제고요. 대결을 7번 펼쳐서 4번 먼저 이긴 쪽이 최종 승리하는 걸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버 얼터 대 아이돌 희스이, 변태 희스이. 첫 번째 대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선타는 세이버가 매겼고요. 뭐죠? 시작한 지 10초도 안 돼서 순식간에 끝내버렸습니다. 세이버 얼터. 강합니다. 매우 강해요. 여러 가지 좀 희스이에 맞게 좀 상향을 했거든요. 좀 밸런스가 맞도록 이 둘의 캐릭터 성능을 좀 조절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밸런스가 맞는 대결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아까 그첫 번째 상황에서는 조금 밸런스 붕괴 같은 느낌이었는데, 자, 초필살기로, 자, 세이버, 2연속 초필살기로 세이버의 체력을 벌써 반피나 깎아냈습니다. 여기서 체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이버 얼터 여기서 잠깐만. 아, 저기 엑스칼리버 모르건 시전 동작에 걸리면 안 돼요. 자, 그 와중에 통일밤의 열기에 걸려들었습니다. 여기서 과연 들어갈까요? 자, 때려주고 세레데 나이트 피버 멋지게 들어가면서 희스이가 1승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아, 세 번째 라운드구나. 자, 세 번째 라운드네. 너무 순식간에 이거 무슨 상황이죠? 왜 일격사 하는 거야? 왜? 왜? 야, 나는 밸런스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어떡하니? 뭐 어쨌든 세이버가 일단 이겼으니까 세이버 1점 차지하게 되면서 세트 스코어 1대 0.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대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첫 번째 라운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선지 왜 어째선지 모르지만은 못써 일어나질 않아 갑자기 얘가. 자, 스포트라이트 켜놓고 계속해서 세이버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와중에 죽은 척하기 풀리고 초필살기를 계속해서 세이버를 능욕하고 있는데, 세이버 흉악기가 너무 강해요. 세이버 흉악 기술이 데미지가 너무 강해요. 세이버 흉악기 한 두세 번 해놓고 그냥 와이번 윙으로 마무리해버립니다. 아, 이거 어찌된 일인가요?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이버 얼터. 자, 그런데 세이버가 이제 체력을 좀 모면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겼네요, 이번에는. 잘했다. 자, 시작합니다. 갑자기 또 오류가 나가지고, 왜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왜 자꾸 오류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자, 토요일 밤의 열기. 걸려드는 건지 안 걸려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때리고는 있습니다. 세레데 나이트 피버. 들어갔나요, 데미지? 안 들어갔고요. 2연속으로 토요일 밤의 열기 실현해보려고 했지만 안 통했고요. 그 와중에 다른 필살기로 일단은 체력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세이브 얼터의 체력이 달진 않네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자, 드래곤 스트라이크를 시전해보려고 했지만 실패. 자, 구석에서 계속해서 초필살기 러쉬를 맞고 있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가 도저히 끝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드디어 걸린 것 같네요. 타타타타타타타타타 때려주고 타타타타타타타 세러데이 나이트 피바 KO. 자, 길고기 싸움 끝에 드디어 끝나게 되었네요. 자, 희세가 1승 차지하게 되면서 세트 스코어 1대1 동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세이버 대 히스이 세 번째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간만에 말하니까 빡세네요. 턱이 아픕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제가 턱뼈가 조금 안 좋아요. 턱뼈가 좀안 좋아가지고 오래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 그 와중에 세이버 히즈이에게 맞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여기서, 엑스칼리버 모르건 들어가면서, 과연 죽을까요? 죽었네요. 야, 그렇게 스피디하게 다가다가 그냥 무슨 원펀맨 마냥 그냥 한 방으로 딱 그냥 보내버리네.
자, 세이버 얼터. 세이버.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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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반피. 피가 반 이상 깎였고요. 여기서 추가 콤보 들어가줘야죠, 히스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아, 들어갔네? 들어간 거야, 뭐야? 어? 자, 그 와중에 토요일 밤에 열기를 빠져나온 건가요? 안 빠져나왔네요. 피버! KO! 야, 얘네 근데 진짜 밀당 잘한다. 줄다리기를 굉장히 잘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는 히세이가 가져갔고. 자, 얘네 자꾸 3라운드까지 간다, 자꾸. 무슨 속셈이니? 아, 이번에 제대로 걸리지 않았네요. 또 버그가 일어났습니다. 저거는 잔상이에요. 저 그냥 잔상이에요. 세이버 아니야. 자, 과연 왜 자꾸 분신한테 그러냐? 자, 엑스칼리버 모르건을 다시 한 번 더 토요일 밤의 열기로 받아쳐주는 히스이. 이거 벌써 세 번째야, 세 번째. 세러데이 나이트 피버! 데미지 안 들어갔습니다. 데미지가 전, 야, 뭐야. 체력이 더 이상 깎이지 않아? 이거 뭔 일이야, 이건 또. 이건 근데 세이버가 전체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야. 내가 조절을 해도, 아, 결국 엑스칼리버 모르건 들어가면서 세이버가, 어? 이기지 않았네요. 승리하지 않았네. 아직 체력이 남아있어. 히스이에겐 저 실피만큼의 체력이 남아있어. 그런데 세이버의 체력이 회복이 너무 그건데? 자, 세이버의 체력이 더 이상 달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회복력을 뛰어넘는 데미지로 세이버를 찍어 눌러줘야 돼요. 자, 가자 히스이. 한번 떡상 한번 누려보자. 자,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대 맞으면 끝나요. 아, 결국 끝내버리고만은 히스이. 아, 어깨 포상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트 스코어 세이버가 2, 히스이가 1점으로 2대 1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흉악 기술로 몸에 데미지 보세요. 몸에 밸런스를 맞췄는데도 저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포트라이트로 엑스칼리버 모르건을 피했고요. 자, 여기서 촛불살기로 일단 데미지를 줄였는데 데미지를 줍니다. 데미지 줬고요. 반피 이상 달았고요. 체력 역전할 수 있고요. 히스이 촛불살기로 다시 한번 더 체력 깎아주고요. 세이버 세이버 때리고 체력이 더 이상 달진 않아요. 여기서 체력 스포트라이트를 일단 다시 한번 더 체력 회복해주고요. 히스이, 아, 이번에는 평범하게 잘 끝냈다, 야. 잘했다, 잘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야, 이거 근데 이거 자꾸, 야, 이 3라운드까지 가게 되면은 이거 내가 자연적으로 편집을 하면서 스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 또 들어가나요? 자, 이번엔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야, 방금 그건 페이크였니? 다시 한번 더 때려주면서 세러데이 나이트 피버! 데미지가 들어간 건가요? 안 들어간 건가요? 자, 데미지가 저 정도로 다르는데, 야, 진짜 세이버 목숨 즐기기가 아주 그냥 고래 심지 같은 녀석이에요, 아주 그냥. 1라운드 땐 잘했는데 2라운드부터 또 오래 걸리네요. 이건 또 스킵을 해야겠다, 야. 자, 세러데이 나이트 피버 이번엔 제대로 걸렸길 끝내버리자, 히스이. 끝내보자, 히스르데이 나이트 피버. KU 당했습니다. 야, 드디어 마무리 잘해냈네. 자, 이렇게 히스이가 1점 더 차지하게 되면서 세트 스코어 2대2 동점이 또 되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3대3까지 상황에 갈 것 같은데, 느낌이. 다섯 번째 대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저 지금 벌써 세 번째 끊어서 촬영하고 있어요. 턱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살려주세요. 자, 세이버 엑스칼리버 모르건 빗나갔고요. 어? 뭐죠? 어? 어? 저기서 흉악기가 터지면서 일격사 해버렸습니다. 야, 빨리 끝내달라니까 빨리 끝내주네. 야, 최고다, 세이버. 잘한다, 세이버. 야, 그대로 희승이를 끝내버리렴. 빨리 이 영상을 끝내주렴. 영상 벌써 이거 13분은 넘었다. 곧 15분 될 것 같아. 여기서, 아, 안 들어갔네, 촛불살기.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야, 또 3라운드야. 또 3라운드. 얘네 3라운드 왜 이렇게 좋아하니? 야, 너네 솔직히 말해, 짰지 너네?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아, 엿. 이거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나 지금 배 아프거든. 똥마렵거든. 다시 한 번 더 들어가나, 효필살기. 여기서 검 꺼내들고. 자, 엑스칼리버 모르건 반격 들어가주면서. 그렇죠, 엑스칼리버 모르건! 멋있게 끝냈습니다, 세이버 헐터. 아, 어깨 포상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세이버가 1점 더 차지하게 되면서 세트 스코어 3대2, 세이버가 3, 희세이가 2로 세이버가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결에서 또 동점이 되어버릴까 무섭네요. 자, 여섯 번째 대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대결이 될지도 몰라요. 자, 봅시다. 왜 가만히 있는 거죠, 세이버? 자, 죽은 척 하기로 일단은 시간을 끌어주고요. 다시 한번 죽은 척 하기. 자, 하지만 검이 따라와서 계속해서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악기 하나만 들어가면, 그렇지! 그렇지! 흉악기 네 번 들어간 것만으로도 희생이 그냥 골로 가요. 그동안 두 번 이긴 게 참 신기한 것 같다, 야. 여기서 세이버. 아, 흉악기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야, 자, 이렇게 세이버가, 근데 마지막 판은 약간 조금 싱겁게 끝나긴 했네요. 그래도 뭐 어쨌든 세이버가 1점 더 차지하게 되면서 세트 스코어 4대2, 세이버가 최종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짝짝짝짝짝.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해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그다지 마음에 드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지나가셔도 되고요. 왜 이리 발음이 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혀가 조금 짧아서 발음을 제대로 잘 못해요. 자, 어쨌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